다 들어왔어요. 아, 문사원. 지금 몇 시야, 몇 시에? 이게 아주 개념이 아주 아, 밥을 말아 쳐 드셔. 아, 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엎드려 뻗쳐, 이씨. 어? 네. 아, 안 다녀, 이씨. 안 다녀, 이씨. 안 다녀. 이뤘어. 아,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어. 나는 아무 소리. 되게 무섭다. 자, 그 전에 신입사원분의 명패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입사원분의 명패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뜯으라고? 명... 어? 떨어지네? 이거 뭐 쪼는 맛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아씨! 어? 떨어지네? 아니지? 쪼는 맛 그런 거 아니지? 아, 나 저번 주 드라마 했어 진짜로. 아, 회장님 아들이야? 나 진짜 이거 장난을 맞... 이 회사가 밥 먹으러 가지. 자, 회장님 아드님이 메뉴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그 먹기 힘들다는 점심 먹기 힘들다는 갈비 구운 갈비 정식을 먹으러 갑니다. 구운 갈비 정식. 아이고 세상에 미치겠다 진짜로. 아이고 어머니 냄새. 어머니. 어이구 어머니 어이 감사합니다 진짜로. 미쳤다 진짜로. 아이고 야 어떡하냐 재성아 이거 냄새가 갈비 양념이 냄새가 아주 향이 기가 막히네요. 양념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양파. 양파. 네. 두 번째 껍질 그걸 말리고 팥뿌리하고 간장하고 물하고 이제 같이 끓이죠. 같이 끓이죠. 네. 네. 갈비 제일 때는 이제 완도산 키위. 아 키위 완도산. 된장도 풀고 커피도 넣고. 아 정말 그렇게, 맛있겠네요. 네 그렇게 사니까 냄새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작하지 뭐. 야 이건 진짜. 아 맛있겠다. 갈비로. 건강하다. 아. 되게 달고 막 진할 줄 알았는데 그런 각은 아니네요. 약간 느낌이 그냥 단 게 아니라 달짝지근한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갈비가 사실 단짠단짠해요. 사실 뭐 최고봉이고. 아 그럼. 이걸 먹으면 맛은 좋겠지만 일하면서 들어가서 좀 속이 거부룩할 수 있는데 이건 딱 그 단맛이 아니네. 반찬 느낌이 나네. 아 밥반찬으로 이미 계획을 하고만 드셨구나. 아 맛있겠다. 나 이 조합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쌈장 마늘 딱 찍어가지고. 야, 이건 기본이지. 이건 무조건이지 이건. 느낌이. 와 진짜 그냥. 맛있다. 보여가지고. 아 나 참 맛있겠다 이. 아 네. 어, 싸 먹어야지. 아이고. 싸먹어야지. 싸먹어야 돼. 적기인 사람들이 많다고. 아니, 그럼. 혁도 이거 쌈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럼. 이게. 진짜 이거는 빠질 수가 없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점심 왕처럼 먹으라고. 아이고 맛있게 먹네. 그렇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우리는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뭐 저기 뭐 신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고. 점심에 이렇게 하나? 부어서 싹 나오면 깔끔하게 그냥 먹고 일어날 수 있고. 아 근데 직장인분들 너무 좋지 사실. 응. 와가지고 이렇게 손 안 대고 사실 이게 굽는 게 일인데. 그렇지. 눈치가 좀 그래. 어렵지. 자주 드시고. 잘 구워야 될 것 같고 원래 굽는데. 뒤적뒤적 해야 돼. 잘 구워야 될 것 같고 원래 굽는데. 갑니다. 다리 저래요? 다리 저래. 야 너 다 알고 있구나. 흉보들이 뭔가 동작을 바꾼다는 건 뭐가 자극이 있다는 얘기야. 불편함이 있다. 신호가 있는 거야 신호가. 불편한 고관절. 이 정도면 침을 한 대 맞을래? 일어나서 형 일어나서 편 피고 와요. 피고 와. 좀 서서 먹을게. 이게 지금 근데 방송에서
이게 지금 근데 방송에서 아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누구 카메라 팀 의자입니까 이거? 야, 야, 진짜 와, 우리 감독님들 진짜 선하다 아, 선해. 진짜로. 아 근데 야, 뭐... 밥 먹자. 야, 야, 어? 무슨 회사에서 이렇게 밥을 드셔? 아니 뭐 사람에 맞춰서 가는 거지. 아 살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이게 오래 사람 오래 만나야 돼. 너도 빨리 얘기해 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 야 아니야 다리 좀 감이 없어지고.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야 아니야 다리 좀 감이 없어지고.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일단 가와봐요 일단. 일단 갖고 있을게. 갖고 있다가 살짝 조금 차별을 좀 줘야지 내가 좀 그래도 좀 날렵하다고. 우리 차별을 또. 아 근데 우리 풀샷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복층에서 먹는 거 같고.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고. 아유 점심에 이 돼지갈비 먹는다는 게 행복이지 뭐. 행복이 진짜. 예 왜냐면. 아 근데 돼지고기는 진짜 호불호가 별로 없는 거 같아. 그죠? 너무 맛있게 먹네. 한님은! 어? 어, 왜 이럴까? 아, 나 지금 못 찾겠어. 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지금 그게 너무 고민이야. 고기의 비율을 늘릴 것이냐. 어, 도파민류로 갈 것이냐. 밥이랑 먹어야지. 무조건 탄수화물을 쌀 것이냐. 밥이랑 먹어야 돼. 아, 그럼 탄수화물. 일단 놔둘게, 일단 놔둘게. 내가 진짜 어렵게 주는 거다. 쌈에 밥을 안 깐다는 건 말이 안 돼. 사실 그 돼지갈비에 밥을 안 까는 거는 그래, 맞아. 그거 너 이제 욕먹어. 배신이지. 갤비도. 어, 좀 촉촉하게. 아, 기름인데. 돼지 기름은 괜찮습니다. 슈퍼푸드예요, 거의. 와, 와. 요거다, 요거. 그거 맛있는 거 같아. 어, 아, 좀. 야, 개 중에 누른 거 가져간다. 마늘이랑. 마늘 먹어야지. 어, 마늘은 무조건 먹어야지. 어, 괜찮아요, 지금. 너무 많이 하면 맛이 안 느껴져. 이 조합이 난 최고야. 한 그래, 점만. 그래. 딱 한 점, 그래. 맛있는 한 점. 그래. 명확하다, 똑똑하고. 아, 이거 들어갔겠지? 만난 걸 안 해, 뭐가 만난 건지. 하지만!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 와. 이렇게. 오! 와, 지금 이 조합 너무 좋았다. 가요불급이었어. 아, 이 마늘, 고추, 밥. 상추쌈, 그리고 얘 양념 밸런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딱 고여있는 요 양념. 최고의 한 쌈이기는 했어. 돼지갈비가 나오는 백반이야, 맛있는 백반. 너무 맛있었어, 너무 훌륭했어. 점심시간이 이제 뭐 끝나기 전에 후딱! 후딱 또 한 끼 더 먹으러 가야죠. 아, 어디로 가십니까? 일단 점심 특선 특집, 점심이지만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와. 어, 여기야. 아, 골목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봐봐. 와, 여기가 이 뭐야, 골목이야. 이게 딱 노포 감성 제대로지. 야, 느낌 있다. 자, 오, 야, 이 뒷골목엔 맛집이 많지. 점심 특선 드시러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정보가 샜습니까? 네. 오, 그렇구나. 어, 여기 점심 특선은 어떤 걸로 꾸려져 네. 있습니까? 저희는 회정식, 회덮밥, 알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정식으로 한번 쓱? 정식으로 할까요, 부장님? 황 부장님 어떻게? 진행시켜. 진행시키겠습니다. 네 개로 진행시키겠습니다. 회정식 4인분 준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쪼는 맛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자, 이번 쪼는 맛은 흑백 요리사를 패러디해서 흑백 돼지사로 준비했습니다. 어? 저는 그 화제의 짤은 보기는 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맞아요.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 묶여 있진 않아. 뭐 이게 뭐야? 왜냐면 너 야 너 백종원 선생님을 짤이 나왔어. 짤이 또...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짤이 나왔대니까. 형 뭐 이상하게 패러디한 거 딴 거 본 거 아니야 이거? 짤이 나왔어. 흑백 요리사를 봐야 돼. 다른 요리사를 보면 안 돼. 알았어? 알았지? 어, 그거 정확히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봐. 자, 쪼는 맛 들어오세요. 이거 맛보는 건가 보네, 눈 감고.
저희가 양념을 배합한 특제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눈을 가리고 오직 맛과 향으로만 어떤 양념이 들어가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적게 맞추신 분이 한 입만입니다. 아, 내가 내 손으로 먹는 거야? 아니, 우리가 퍼주는 거래. 자, 오픈합시다. 하나, 둘, 셋. 어? 야, 묘하네. 오. 근데 향을 좀 일단. 향. 냄새 먼저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나요?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오, 잠깐만. 이러면은 백종원 맡았어? 선생님하고 그 성재 셰프님. 으따, 이거 상큼하네. 엄마, 야, 세상에. 백종원 안 성재 셰프님. 일단은 냄새에서 간장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간장 냄새나요? 조금의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야, 비슷하다. 비슷하다. 백 선생님부터 드실게요. 뭐 먹으겠습니다. 아, 아시고. 오, 침을 흘리네, 이거. 어? 으따. 으따. 한 번 더 줘봐요. 야, 이거 그렇지, 맛있다. 그렇지. 잘 만들었니? 맛있다, 이. 선생님 기다리시죠. 들어가요, 들어가요. 왔다. 백쌤 정리됐어요? 아니야. 네 개 정도가 안 떠올라요. 아. 네 개가, 네 개 다섯 개 정도가 안 떠올라요? 한 번만 더 주세요. 웃다, 맛있다. 조금만 더 드세요. 웃다, 맛있네. 괜찮아요? 왜요? 아니, 충분히 느끼시라고, 선생님. 충분히 느끼셔. 아니, 뱉는다니까. 야, 이씨. 더러워 죽겠네, 정말. 더러워 죽었어, 그냥. 아니, 뱉는다니까, 뭘 찐 거야. 아니, 물에 먹으라고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왜 이거 입에 담고 있냐고요. 우리도 먹으라고 지금 짜워가지고 뱉는다니까. 물을 주면 어떡하냐고. 야, 대주면은 조절해서 먹어야지. 그거를 왜 국물을 다 아니, 뭘 입구를 작은 걸 하나 줘가지고 뱉었는데. 재밌는 거면 나도 좀 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게 제일 재밌어. 아, 그래? 아, 배가 나옵니다. 이야. 오늘 되겠습니다. 점심 정식이에요. 오. 잘 먹겠습니다! 밥 먹어보겠습니다. 딱 점심 메뉴로 이렇게 세팅해 주셔버리면 금방 먹고 갈 수 있죠. 근데 이거 점심이면 진짜 든든한 거야. 회사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광어. 이거? 오, 두툼하게. 두툼하게 썰어주셨네. 막창에 찍어 먹어볼까? 이것도 훌륭하지. 그런 게 진짜 맛있으니까. 아, 이거 푹푹 찍어서 그냥. 오이 맛있다. 어우, 찰지다. 아, 내가. 오, 이거 멋지다. 오. 어우, 찰지다. 난 꼬순네. 어우, 꼬순다, 진짜. 아, 얇은 것도 좀 두툼한 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약간. 야, 우럭도 식감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아, 우럭도 훌륭하지. 재밌는 거. 야, 우럭이 진짜 맛있는 거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옛날에 이거 좋아했는데. 아, 이거 그냥 푹푹 찍어서 그냥. 아, 이거 진짜 옛날에 이거 좋아했는데. 근데 진짜 회가 맛있다. 이게 똑같은 생선도 숙성은 잘해도 썰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잘 썰어야 돼, 결이. 아, 이런 거에 또 이제 흥분하거든. 그치? 아, 흥분하지. 우리 또 바다 사나이였으니까, 옛날에. 우리 잡아먹으니까. 딱 먹으면, 아, 결이 딱 명확한 듯 쫀득한 식감이 나는 그 결이고. 쫀득쫀득 찰져, 그냥. 이거 점심 메뉴로 위험하. 이거 점심에 한 두 잔씩은 내가 볼 때는 석 잔씩? 있다. 계속 얘기 나온다, 이거. 맞아. 그럴 수 있어. 나 준현이 형처럼 먹는 거 너무 좋아해. 막장 넣고 초장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맛있어. 있어. 장들이. 막장이랑 초장을 같이. 맛있게 먹어. 장군이 생선 너무 맛있다. 아우 씨. 고깃집 이후로 어쩌면. 야 씨. 김치 올려서 먹잖아 해도. 아. 아, 회는 끊을 수가 없다.
야, 반찬파. 아, 근데 해준아, 나는 김치다 아까 말씀하셨죠? 감자도 넣어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혹시 뭐 그 저희한테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습니까? 뭐 회도 좋고 해산물도 좋고 또 구이류들도 많이 드세요. 저희는 어떤 구이가? 뭐 저희는 구이가 두 가지 있는데 생우럭 구이랑 대하구이가 있어요. 생우럭 구이. 네, 그래서 생우럭 구이를 준비해드릴까요? 네, 우럭 구이 하나 준비해드릴게요. 해준이 어떻게? 아유, 나는 회덮밥으로 먹어야 되겠어. 안 되겠다, 진짜로. 자, 아유 감사합니다. 와, 뜨끈뜨끈하다, 뜨끈뜨끈해. 아, 쌈으로. 아, 어. 회를 많이 넣어. 아이고, 대왕. 대왕 글로 갔네. 지느러미가 달리겠거든, 이게. 아이고야. 가겠습니다. 한 입만! 넌 이거 씹을 수 있나 모르겠다. 이거 유명하죠? 많이 먹고 싶었구나. 휴지 좀 주고. 와, 이거는 근데 회에서 끝났다. 사실은 어디에다 곁들여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와, 내가 먹었던 회덮밥 중에 가장 두툼하고 가장 쫄깃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회였던 것 같아, 정말로. 여름에 회덮밥 같은 거 먹으면, 초장에 먹으면 입맛 확 쏠잖아. 몰라. 내가 지금 입맛, 이게 형들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어. 터지는 거야, 이게. 와, 너무 좋다, 이거. 우럭 구이 드리겠습니다. 화덕 피자처럼. 우와, 냄새. 우와. 아, 이렇게 하는구나. 매운탕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야, 이거 완전. 아, 이게 점심 특선. 네, 이렇게 나오고요. 매운탕은 또 리필이 돼요. 어허. 부족하시면 말씀에 더 준비해. 그럼 리필해 주십시오. 어떤 걸로? 매운탕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안 먹었는데 리필해 달래. 아니, 나오기 전에 빨리 먹으면 되지. 야. 야, 이거 뭐야? 망어랑 우럭이는 머리가 있는 거. 이게 맛있어. 젤레나? 아, 이거 점심에. 와, 이거 아쉬운데 이거. 맛있어. 얼큰해 막. 나 진짜 매운탕 좋아하거든. 아니 어쩜 와 이렇게 진할 수가. 이거 진짜 맛있다. 아유. 아, 바다 명탕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어. 아, 이 우럭이 대단해서. 아이고, 서더리탕이라 그런다고. 한 가지로 끓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생선 뼈를 모아가지고 끓이는 게 훨씬 맛있잖아.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서더리잖아. 아. 이게 생선 특유의 그 뼈가 갖고 있는 그 향이 확 올라. 조금만 먹어봐. 진짜. 아, 나 같으면 이거 그냥 한 모금하고 마무리한다. 그 정도야? 아, 최근에 먹은 매운탕 중에 형. 맛있다. 어, 바다 매운탕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는 거 먹는다 오늘. 아, 아이고. 대가리 살이 이게 구석구석 뼈 속에 있는 살들이 아주 아주 쫀득하고 고소해요. 진짜 맛있는 살이. 머릿살이 맛있지. 아, 맛있네 진짜. 정말 맛있다. 와. 진짜 여기 이 집 진짜 위험하다. 요물이다, 요물. 아, 울겠네 이거. 아, 이 집에 가기가 싫으네. 이거 맛있네. 엄마, 아, 쪽봐라. 갈비 하나 뜯네. 쪽봐라. 우럭구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이제 체면간다. 체면간지.
저도 껍질 붙여가지고 같이 먹었거든. 이런 맛있는 음식은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와 꽃을 피는 것 같아. 요 매력이 엄청나요. 꾸덕꾸덕 하면서도 씹으면서도 약간 보리굴부 약간 고소함도 있고 그리고 진짜 삶은 삼치 어떤 그런 풍족한 사리한 것도 올라오고 그렇지. 이 껍질이 또 굉장하네 맛이. 껍질이지. 껍질이 소금이랑 잘 됐어가지고 짭짤해가지고 밥을 또 같이 먹었을 때 그 조화가 예술이잖아. 이 생선구이들은 아 명품이네요 명품. 그 딱 살점이 팅글팅글하면서도 입안에서 콕콕 씹히면서 그 고소함과 담백함과 요 탁 했을 때 그 딸려 나온 끌려 나온 그 단백질의 어떤 향 이게 다 갖고 있잖아.